앞에 두분 굉장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너무 미시적인 걸 준비한 것 같아서 하여튼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크레스트라는 센터는 뭐저 이제 은퇴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했던 그 처음에 뭐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역사 책에 보면 항상 시작을 Once upon a time. 여러분들 CDC 6600이란 시스템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1973년, 아까 그 정보과학회가 73년에 발족했다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그해 제가 처음 프로그램이란 걸 배웠어요. 코브라고 포트란. 근데 이게 키스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전자과 다니다가 소프트웨어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78년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그 컴퓨터 CPU를 써서 제품을 만든 게 바로 교환기였어요. 그 미국의 GT란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처음에 삼성 GT 통신이란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곧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통신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통합이 됐는데요. 이 G80 64K 메모리에다가 200회선짜리 교환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안 되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해가 바로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스타워즈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라스틱 미사일 디펜스. 요즘엔 앞에 B를 빼고 그냥 M드라고 부르죠. 미사일 디펜스. 사드라고 그러는 건데요. 뭐 시나리오는 간단하죠. 그때 저희가 받은 그림이 이거예요. 결국 날아오는 물체를 공중에서 맞추자. 그게 벌써 198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요즘에 뭐는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그 군사 기밀이라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때 이제 이런 걸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 과제를 하나 받으셔갖고 관련.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논문이 당연히 이제 그 관련 분야. 그래서 뭐, fault tolerance니, real time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용어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의 그 화두는 우리가 dependable software, 특히 리얼타임 임베디드 시스템들을 위한 디펜더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화두였고요.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기 워크샵 on engineering of highly dependable software. 물론 여기 강계철 교수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또 이렇게 여기 뭐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워크숍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리얼타임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러 갈때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93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때는 2001년이 꽤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200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뭐 벌써 2001년도 20년이나 지나갔지만,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무인자동차. 앞으로 무인자동차 갈 거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제가 이제 무인자동차를 저의 그 타겟 어플리케이션으로 정한 건, 뭐,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선 뭐, 그 미사일 디펜스 쪽으로는 제가 뭐 접할 방법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하는데 가장 좋은
타겟 응용 분야가 무인 자동차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렸고, 뭐 여기 이제 재미삼아 그림 그린 거는 여기 뭐 사람을 믿지 못해서 또 하나를 붙이고, 그 뒤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로 그, 인베디 시스템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커널 서포트, 그다음에 소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베디 시스템의 특성을 실시간성,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니스, 경고성, 그리고 다양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과연 그래서 저의 연구 분야는 이제 실시간성과 관련해서 뭐 리얼타임 오브젝트 모델 또 리얼타임 커널 쪽에 이제 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니스 관련해서 이제 폴 톨러런스라든지 통합 진단 인테그레이티드 다이그노스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이따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런 분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뭐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사실 제가 좀 뭔가 그이 업적이라고는 그렇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싶었던 분야는 사실 통합 진단 분야인데, 뭐제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뭐별그 성과는 내지 못하고 했지만, 혹시라도 그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테스팅 하는 거하고 뭐 온라인 모니터링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베리 시스템 같은 거는 소위 이제 프리미션 체킹,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마 출발하기 전에 뭐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또 끝나고 나서 인스펙션 하는 거라든지 소프트웨어 폴트 토러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지 않겠느냐. 즉그 리콰이어먼트를 그 같은 데서 끄집어내서 이것을 구현을 한다면, 할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트 다이그노스틱이라는 것은 그런 테스트 프로시저라든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소프트 개발에서 이런 인베디 시스템 개발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는가. 즉그그저 밑에 나 있는 것처럼 인테그레이트 다이그노스틱 프로세스는 should extract the requirement of the diagnosis software from the system requirement. 그래서 그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requirement들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카이먼트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을 위한 그 다이그노스틱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그 리카이먼트도 같이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느낀 게, 결국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여러 가지인데 뭐 중요한 요소 많은데 언어가 아닐까.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물론 개발 언어도 있지만 어떤 명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제가 이제 조금 연구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면 93년도에 제가 그때 숭실대학교에 소프트웨어 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었는데, 그때 정기영 교수님
계셨었는데 그 후에 이제 컴퓨터학부로 통합돼서 바뀌었고요. 제가 정보과학회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는 93년 이제 역시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그 뭐 지금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에 소프트웨어공학 연구회하고 시스템 연구회 두 군데 다 발을 거쳤었다가 소프트웨어공학 연구회 분들이 더 좋아서 그냥 시스템 쪽은 빠지고 계속 소프트웨어 연구회 쪽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3년도에 제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대회 크다란 국제학술대회는 뭐 처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정보과학회 20년을 기념해서 그때 박찬모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인포사이언스 93이라는 큰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프로그램 커미티 체어로 누구예요? 우치수 교수님이 아마 수고하셨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앱섹 96 여기 제가 이 책자도 갖고 왔는데요. 그때 앱섹 96 그때 이제 우리 여기 뭐 커미티 멤버 있고 아까 이것도 저기 그 백 교수님이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제1회 소프트웨어 공학 학술대회가 이게 이제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단영 원장님이 이제 그때 위원장으로 계실 때고요. 그 다음에 2회 공학 학술대회 뭐 그 다음에 했고 뭐 제 그냥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3회, 4회. 그 다음에 뭐 이런,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예.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객체지향이 아주 핫 이슈가 돼서 그때 이제 94년도에 단기 강좌도 하고 그때 뭐 강의하신 분들이 뭐 강기호철, 이긍애, 뭐 김수동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요거는 우리 소사이어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소사이어티 행사는 아닌데 그때 이경환 교수님이 이제 정보과학회 회장을 하실 텐데 제가 총무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알죠? 그 이 국장님 이제는 은퇴하셔서 그리고 장옥배 교수님 뭐 이렇게 사진을 찾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나와서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앞에 이제 두 분 주로 이제 프로세스 컴포넌트 뭐 이쪽인데 저는 이제 그 인베리 소프트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그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특히 요새 이제 IoT 시대니까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또 그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뭐 그 아까 이나님과 무기 쪽이 굉장히 그 리얼타임 인베디드 가장 관련이 깊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력을 자부한다고 말해도 될 만큼 소프트웨어로 전쟁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